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. 오늘의 스타는 개그맨 박성광입니다. 탄수화물이든 음식을 먹으면 금세 힘이 나. 꼭 약속할게요, 튼튼맨. 뭐라고? 이 아름다운 성도 카바라 호작의 것이라고. 임금님,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. 저의 주인인 카바라 호작님이 보낸 겁니다.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대행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곳에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이들이 잘 들어줄까 하는 약간 걱정스러운 기대감 반반을 왔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를 들려주고 싶어요. 인생을 미리 알려주는 동화인 것 같아요. 토끼처럼 사느냐, 거북이처럼 사느냐, 동화도 들려주고 또 저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. 우리 랜선 삼촌, 성광 삼촌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는 동화가 있을 거예요. 랜선 삼촌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살려가지고 재밌게 동화를 읽었으니까요.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 말고 열 번씩 들어주세요. 알겠죠?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 꼭!